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어제 본문 7절부터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만강의 습성을 가진 동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염려로 가득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배부를 때, 좋은 집에 거할 때, 소유가 풍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태하고 방종하기 쉬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주의 깊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요로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고 그것 때문에 영적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얻은 풍요가 타락한 인간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풍요는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축복 그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질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의 영혼은 결국 피폐해집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번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은 내가 누리는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광야 여정길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머릿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잠언 30장 아굴의 고백처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염려하므로
자신을 너무 부요하게 하지 말라고 간구한 것처럼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높이심을 알고 또 이 하루도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실력도 내 능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